로후. 올해 첫 차, 우전차를 덮을 시간. 아내에게 남편 화정신 여린 찻잎에 야성을 달래줄 때가 가장 멋져 보인다. 차잘 듣죠? 차가 맛있는 소리가 나죠?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. 차 덮기 경력 25년. 일단 소리가 맛있어야 되고, 이게 지금 이 색깔이 맛있어 보이죠? 이 색깔이 맛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향이 맛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차가 맛있게 됩니다. 오, 맛있는 향이 난다. 왜 호강이야, 진짜? 우리 호강이 따로 없어요. 이게 호강이지. 호사를 누린다고 해야 되나? 차 만드시는 거 보시면 좀, 아, 남편이 멋있어 보인다거나, 뭐. 아, 맛있는 차를 먹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들죠. 야올은 진짜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겠구나. 이미 차를 잘 만드는 거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 자체도 어떤 물질이잖아요. 물질인데 그 물질의 성정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떤 그 깊이를 보고 이렇게 차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차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차잎을 보고 녹차를 만들었는데 바깥의 날씨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좀안 맞을 때는 청차를 만들고 이제 그런 변화에 잘 대처하는 능력 그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차를 정말 잘 우려요. 본인이 이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한다. 본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를 어떻게 우렸을 때 제일 맛있다는 걸 알거든요. 그러니까 차를 정말 기똥차게 잘 우린다고 알수 있죠. 자, 이제 나갑니다. 찻잎의 뼛속까지 익히는 게 비법이라는데 떡처럼 뭉쳐지면 그때가 봄 향기를 최고조로 머금는 때. 비비는 과정은 맛을 더 풍부하고 두텁게 만든다.